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훈삼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 연어를 먹을까 했었는데 그게 배송이 안 와가지고요. 급하게 메뉴를 수정했습니다. 진라면이랑 이거 냉동실에 남아있던 비비고 왕만두를 이용해서 왕만두라면 먹을 거고요. 개수는 3개 먹을까 2개 먹을까 고민하다가 2개만 먹습니다. 예. 2개만 먹습니다. 라면 2개입니다. 먹방에 왜 라면이 2개냐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라면은 먹방 영상 찍는데 최소 단위가 4개예요. 먹방은. 근데 이거 2개 먹나? 3개 먹나? 적게 먹는다고 욕 먹는 거 똑같고요. 저는 2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이 이게 국이랑 달라서 라면을 많이 먹잖아요. 5개씩 끓여먹고 하면 라면 맛없어요. 라면은 딱 한두 개 끓여먹을 때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온팡지게 라면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 레시피 보고 왔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덜 나와서 정신이 나갔나 보네요. 수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가지고. 아픈 게 다 핑계가 면제부가 될 순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면을 뒤에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면이 불어요. 라면, 그걸 해야 돼서. 만두를 넣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네, 마치. 제가 약간 방송 오늘 녹화하기 전부터 약간 행설수설 했거든요. 아무튼 라면은 두 개만 먹겠습니다. 세 개 먹나, 두 개 먹나. 조금 먹는 거 똑같은 거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프를 먼저 넣어줘요. 이거 제가 만두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을 인터넷에서 찾아왔거든요. 일단 수프를 다 넣어주고요. 졸리다고요? 빨리 끓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육수를 먼저 내야 됩니다. 먹방 선배님, 그리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하종우 형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죠. 음식은 육수 싸움이다. 그래서 이거 후레이크를 먼저 넣어서 육수를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 라면 3개 먹는 3개 안 먹고 2개 먹는 대신 밥까지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자체가 만족스럽게 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수공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육수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끓는 정도 높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수프랑 후레이크를 넣습니다. 리치철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마지막에 하나 풉니다. 자, 만두를 지금 먼저 넣어야 돼요. 왜냐면 만두가 꽝꽝 얼었기 때문에 면보다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면을 걷어낸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면은 만두를 먼저 넣어줘야 돼. 아니면 면이 불어버리거든요. 예, 2개 먹습니다. 2개면 충분하대. 만두가 지금 왕만두가 6개가 들어가는데 왕만두가 6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2개면 충분하지. 왕만두 다 넣었고요. 꼴랑 2개 먹는다고 출금님께서 2개. 여러분들 먹방에 대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5개를 끓여서 몸 컨디션도 안 좋은데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 게 맛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2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 그리고 어저께 그 주사 맞고 왔어요. 6개 또 감사합니다. 먹방 하는데 기약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만두 6개라고? 그래서 6개구나.
자, 이렇게 해서 만두를 먼저 불려줘요. 적지 않은 양이에요, 여러분들. 만두 여섯, 왕만두 여섯 개에 라면 두 개에 김치 먹는 데다가 밥까지 말아 먹을 계획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만두가 적당히 익었다 싶을 때 아까 놔뒀던 라면 사리를 두 개를 넣습니다. 이거 근데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 많으면 라면 맛없어요, 여러분들. 약간 좀 짜박짜박하게 있어요. 만두가 왜 터지노, 이거? 너무 얼어 있어서, 뜯어서 그런가? 면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아씨, 물 부족할 거. 아, 물 부족한데? 아, 제발, 물 부족. 물 부족하죠, 여러분들? 물 살짝 더 넣겠습니다. 네, 온수 받아왔습니다, 온수. 온수 받아왔어요. 됐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또 그렇다고 물 이거 한강 만들면 안 되거든요. 시작부터 이거 물 더 넣어야 되나요? 만두가 물을 많이 먹어버린 것 같은데 물 더 넣어야 되나요? 그만! 더 넣으면 위험하다. 자, 여기서 이쯤 됐을 때 계란 풀어줘야 됩니다. 싱거울 것 같다고? 싱거우면 안 되는데. 계란, 아, 칼질도 못하고 가위질도 못하고 라면도 못 끓인다고요? 어떻게 아셨지? 계란도 못 갑니다, 심지어. 아우, 이렇게 갔어요, 계란. 이게 물 문제가 아니라 만두가 이거 국물을 먹어서 또 약간 싱거울 수도 있겠네. 오케이. 계란 전 안 터뜨립니다. 만두 고기 뒤집듯이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아, 면 다 불겠는데? 이러다가. 이러다가 왠지 밑에 김밥 천국 가서 라면 먹을 것 같은 느낌이다. 계란도 잘 못 가요. 맞아요. 자, 면을, 이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 이렇게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팁을 드리는 게 좀 무색하긴 한데, 이렇게 약간 들어서, 이렇게, 공기를 접촉을 시킴으로써 면이 탱글탱글해지죠. 면발이, 네, 싱거우면은 그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되게 많아 보이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불 살짝 낮추고 밥 좀 갖고 올게요. 밥 끓여.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된 겁니다, 이거. 아, 맛있게 먹는 BGI라고 칭하는데 잘 모르겠다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물 받아온 거 좀 뿌리고요. 계란 풀었습니다, 하나.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에 보니까 많이 먹던데 일상에서 소소하게 먹는다고요? 아, 근데 평상시에도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적은 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만두 있잖아요, 만두. 만두 있고 밥도 말아 먹을 거니까. 안 싱겁다. 안 싱거워요, 다행히. 아, 두 개 끓이면서 이거 치우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개 먹으면서 무슨 다섯 개 먹는 거 마냥 저기 세워놓냐. 치우겠습니다. 아, 다섯 개인 줄 알고 별풍선 50개 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아,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캠핑왕님. 그리고 또 쭈발개 감사합니다. 먹방인데 기억에 쓰겠습니다. 아이고, 또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1개 감사합니다. 어우, 만두. 자, 1 더하기 2는 흥룡미. 네.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먹방한데 기다리시겠습니다. 먹방한데 왜 또 리액션 하냐고 또 그러실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아, 만두값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저 이거 오늘 첫끼예요. 첫끼. 처음 먹는 거예요. 계란이요. 계란 한 다섯 개 풀었다 하고 싶은데 한 개밖에 안 풀었어요. 한 개밖에 없어서 집에. 뭐 어쩔 수 없죠. 옥탑방 월세 532요. 이거 비비고 왕만두입니다. 라면 진라면이요. 그리고 진라면, 진라면이 오뚜기 거예요. 라면 두 개 끓였습니다. 근데 두 개 끓였는데 되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두요? 알겠습니다. 만두 한 두 개는 남겨놨다 밥 말아 먹을 때 먹어야 맛있는데. 얼굴이 작아서 많아 보인다고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내일 탕수육 튀깁니다. 탕수육은 제가 감기 걸려서 못 튀기다가 이제 다 나와서 내일 튀기려고요. 만두.
하루에 별풍선 제일 많이 몇 개 받아봤냐고요? 만 개 안 돼요, 아무튼. 어, 만 개 뭐,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걸 들어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아, 또 우리 또 벌써 출근님이 아 100개 감사합니다.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제 친구가. 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친구예요. 거의 한 15년을 못 보고 있는데 언제 한번 꼭 보자. 밥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친구니까 리액션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깜빡했네요. 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 아, 감사합니다. 자, 햇반 하나 풀어놓고요. 계란 여기 하나 있거든요. 친구 다음부터 안 쏠 것 같다고요? 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두 터트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만두 터트려서? 이렇게 해서 먹으란 거잖아요. 만두 위에서. 아, 이거 또 그 말 나올 것 같은데. 어,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 와서 흥삼아 뭐 개밥 만들어 먹냐 이럴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구만. 김치 딱 하나 올리고. 이렇게 말 잘 듣는데 나중에 결혼하면은 와이프한테 찍소리 못할 것 같다고요? 장남자입니다. 라면 10개 못 먹습니다. 지금 2개 먹는데도 배불러요. 10개는 어림없죠? 아니에요. 건빵분들도 질문하고 저한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 라면 최대 5개밖에 못 먹어요. 아, 근데 5개 먹으면 배 너무 부르더라. 아, 범절이님께서도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1일 1풍선 감사합니다. 매일 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뽀꼬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혈 팬분들, 저한테 많이 쏘신 분들, 그냥 팬분들,
저를 좋아해서 열혈만큼은 아니지만 팬가입해 주셔서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흰색 분들, 건빵 분들은 미래에 쏘실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쏜 분, 이미 쏜 분, 미래에 쏠 분. 시청자는 이렇게 나뉘죠. 여기다 그런 의미에서 계란 노른자 해서 먹을게요. 아우, 계란 이거 노른자 이거 계란 먹으려고 친구들끼리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반말은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죽됐네요. 저 31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백올림 반갑습니다. 예, 파카는 벗었습니다. 이거 먹고 후식 먹어야죠. 내일 탕수육 갑니다. 재무제표님 반갑습니다. 푸짐하게 생겼다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제표 옛날에 제가 많이 봤었죠. 회계사 공부할 때. 잘 못 먹는 음식은 잘 없어요. 저 가리는 거 없어요, 거의. 아이고, 전빈전북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배부른데? 두 개 먹었는데도? 아, 마지막 김치에. 여러분들, 라면 뭐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후다닥 후다닥 먹었는데요. 내일은 탕수육 튀기는 걸로 해서 쿡방이랑 해서 재밌는 영상, 재밌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